자, 리딩 파워 10강의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미드데이 한낮의 태양이 글로리에서 빛나고 있어서. 이거 뭐냐면 졸업식의 풍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림 분위기 정도 우리가 신경 쓰시면 된다. 한낮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라운드가 멋지게 손 빼라. 팬들, 팬. 모른다고 소리지. 운동장도 괜찮고요. 뭐 원래 땅이라는 뜻인데 운동장이라 하자. 고등학교 운동장이 were filled with 가득 차 있었는데 옷이 잘 차려입혀진 사람들로. 그 다음에 포즈가 이게 포즈입니다. 포즈를 취하다.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fancy가 뭐냐면 근사한이란 멋진이란 뜻이죠. 근사한 옷과 수트는 정장이야.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웃고 있었냐면 즐거운 photographers, 사진사들에게 포즈 취하면서 뭐 되게 행복하게 있었어요. 축하, 허그, 퐁, laughter는 laugh의 명사로 웃음이에요. 웃음등이 contagious란 단어가 조금 어렵죠? 전염성이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이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막 퍼져나갔고요. 이 주인공인가 봐. 한나는 봤습니다. 모든 친숙한 얼굴들을 다 봤어요. 졸업식의 풍경. 친숙한 얼굴들은 더 먼저 옛날에 바로 그녀 인생의 일부분이었던 얼굴들이에요. 바로 for the last few years, 마지막 몇 년 동안 말이죠. 자, 이제 뭐 이 한나의 엄마가 우드가 있듯이고요. 그들과 함께 조이닝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recall, 뜻이 뭐지? recall? 뜻이 뭐죠? recall? 기억해내. 기억해내. 회상을 했는데, 기억해냈는데 첫 번째 날을, 학교의 첫 날을 말이죠. 학교의 첫날이란 관계 부사가 수식을 해. 한나가 head student은, 자, student stand pp죠. 바로 똑같은 장소에 그 당시 서 있었던 첫날을 기억했어요. 자, 많은 이 첫날을 기억해보니 in the middle of는 뭐뭐 중간에 뭐 이런 뜻이고 many anxious가 불안해하니라는 형사요. 불안해하는 freshman이 뭐죠? freshman 뭐지? 신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입생이란 신입생. 신입생. 자, 불안해하는 많은 신입생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서 있었는데, 요 신입생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저거, 콤마, 후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 저거 밑에다가, and some of the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생 중에 일부는 had become, 되었었습니다. 그녀의 close는 가까운이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되었었지요 라고 해서 이제 졸업식의 풍경을 이야기했고, 글의 분위기를 묻는다면 cheerful, 뭔가 신나는. 그리고 또 festive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게 뭐다? 이것도 신나는이란 단어예요. festive이 되면 이게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식 분위기에 대한 글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문 이제 4개가 남았어요. 빨리 하지, 그지? 자, 요거 그 뒤에 프린트 해준 게 요게 챕터 리뷰 있지, 그지? 챕터 리뷰에 그 각각 지문 하나씩이 들어가거든? 자, 그거를 보도록 하자. 요 문법은 직보할 때 다 다시 풀어볼 거야. 깨끗한 거 주면 그때 푸는 거야. 그리고 문법 안 한 부분은 직보하면서 다시 할 거예요. 빠진 부분은 문법은 전달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미리 해봤자 까먹어서. 자, 1번 봅시다. 1번. 자, 저 이 책의 이름이에요. 이러한 책에서 이 사람은 make 뭐예요? 만들다는데 명 특정 명사랑 결합되면 얘는 하다의 의미가 돼요. profound 심오한 statement 진술을 합니다. 심오한 말을 해요. 뭐에 대해서? 정신적인 toughness가 되어 인생에서의 정신적인 강인함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심오한 말을 합니다. 자, 얘는 요 작가고 이 사람은 시작하는데 by stating 뭐라고 이거? state 뭐라고요? 진술. 동사로 진술하다 말하다. 이 진술함으로써 시작하는데 life is suffering 인생이란 고통이다 라고 하면서. 수현아 맞는 것 같아? 인생은 고통이야? 네. 오케이, 맞아요. 자, 인생은 보통이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말했냐? 많은 사람들은 operate이 뭐죠? operate? 살아간다. 야, 내가 그걸 물어봤겠니? 원래 뜻은 기계에다가 쓰면 작동시키다, 운영하다는 뜻이 돼요. 사람이 주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동해 살아간다가 되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under 뭐 아래에서
false가 뜻이 뭐지 이게? false 이건 아니, 이번 이거 틀린, 잘못된, 허위 이런 뜻이죠. 잘못된 현실 감각하에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인식이 잘못됐다. 믿으면서, 뭘 믿으면서? 인생이 뭐여야 한다고, 슈드가 해야 한다죠. 인생이 좋아야만 되고, fair 뜻이 뭐예요? 공평. 공평해야 되고, 인생이 수월해야 되고, 그리고 full of success, 성공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현실 감각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얘는 말한 거야. 그치? 인생은 원래 뭔데? 인생은 원래 그 자체가 고통이 가득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믿어요? 인생은 뭐라, 뭐 어떻게 된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 이게 문제를 이런 얘기야. 인생이란 이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아니다?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란 present가 동사를 제공하다고요. 인생이란 mixture가 뭐죠? mixture? 섞이고, 오케이. 혼합. 인생이란 기쁨과 고통의 혼합을 제공합니다. 그쵸? 위아래가 up and down이 있다. 자, 고통이란 뭐이냐면 바로 만드는, 자, 관계대명사 what 뜻이 뭐니 이건? 펜 들어봐. 뜻이 뭐니? 모르는 거 써야지. 뭐뭐 한 것이란 뜻이에요. 인생이란 어떤 거냐? 만드는 건데 사람들을, 고통이란 사람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고통이란 허락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appreciate 뜻이 뭐죠? appreciate 무엇을 감사해 하다 뭐 받아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감사해 하게 만드는 건데 삶의 성공과 기쁨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받아들이게 허락해 주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은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고통이란 건 반드시 나쁜 거다 아니면 좋은 거일 수도 있다. 좋은 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제문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stop ing 뜻이 뭐지? 주연아 stop ing는? 그렇지, 하던 것을 멈추나? 어떤 사람이 adversary가 역경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C, A, S, B는 적어라. 요 C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요거 전체가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역경을 간주하는 것을 멈출 때 역경을 뭐로? 역경을 고난을 unfair 뜻이 맞아? 불공정하고 역경을 또한 불필요한 거 다시 말해서 역경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멈출 때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뭐야? 역경을 뭐로 받아들일 때? 역경을 나쁜 걸로 간주하는 걸 멈춘대. 역경을 뭐로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그치? 오케이, 잘했어요. 역경을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일 때 이런 얘기야, 전체 내용은. 그리고 또 시작할 때 뭐 하는 걸? 이해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인생이란 어렵다. 나는 원래 어려운 거다. 인생이란 원래 고통이다. 라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가 웃기죠. 그치? 그만. 그 다음 문장은 좋은 내용이어야 돼? 나쁜 내용이어야 돼? 좋은 내용이지. 왜? 얘는 지금 뭐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은 좋은 걸 수 있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쉬워지게 됩니다가 되는 거죠. 봐봐, 이게 how를 적어봐봐.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지문의 주제와 어긋나지, 그치? 앞에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는 인생이 더 쉬워진다는 단어가 들어가지. 그럼 다음. 지금 좀 신호가 오는구나. What a paradox 뜻이 뭐예요? paradox? 파라독스. 파라독스 뭐다? 굳이 해석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뭐라 그래 이거? 역설. 역설. 자, 인생이란 어쩌고 이렇게 역설적인가요? 뭔가 모순적인가요? 자, 그 다음. 이슨 앞에 있는 요 내용을 받아요. 인생은 원래 어려운 거다. 라는 것은 so that 뜻이 뭐죠? so that 적어라 매우 적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 하다 라고 해서 그래요. so that 요 대시 뭐뭐 해서가 돼. 자, 해석을 이어보자. 다시 자, 이거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게. 자, 이 인생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인생이 어렵다는 것은 be worth ing의 뜻은 뭐고요? 뭐뭐 할 만한 오케이 가치가 있다. 뭐 할 만한? 이 문구는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것은 땡땡 용어는 영어에서 equal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해할 때 인생이 원래 어려운 거다라고 이해를 할 때 인생이란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질문해 주세요. 인생이란 원래마다 고통 그 자체이다. 그걸 이해하자.
뭐 실제로 그러하죠, 그죠? 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더 많지 인생에. 뭐 맞는 얘기고요. 네. 어떤 걸 다 했어? 문제 다 풀었어? 그래서 간다고? 서진이 내일 나와서 공부 좀 하자. 내일요? 어. 내일 안 돼요. 왜? 월요일 거 공부해야 돼. 그거 공부해 와서. 집에서 할 거야. 알았어. 서진아, 그 아까 얘기했지? 1시에 와. 수요일 1시에. 내가 전날 문자 보낼게. 네. 보자. 자, 두 번째 질문. 자, 넥스트. 이 회사 이름이에요. 넥스트의 첫 번째 10명, 넥스트의 처음에 10명의 직원 둘 중에 한 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자, 이 디자이너는, 이 직원 중에 한 명은 그 회사, 넥스트라는 회사의 첫 번째 headquarter, 요게 본부란 뜻이에요. 여기 이러한 장소에 있는 첫 번째 본부를 위해서 일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최초의 어떤 한 명이, 직원 중에 한 명이, 자, 10명 중에 한 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자, 그 다음 보자. 비록, even though, 비록 주어가 동사지만, 비록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거죠? 비록 스티브 잡스가, 리즈가 이게 무엇을 임대하나 빌렸으나 이런 뜻이죠. 임대나 빌렸으나. 스티브 잡스가 비록 어떠한 건물을 임대하긴 했지만, 어떠한 건물이냐면, 새로운 건물이었고, nicely, 이쁘게 디자인된 건물을 임대하긴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스티브 잡스가 원래 뭔가 건물을 빌렸어. 그게 건물이 되게 모양이 괜찮아. 그죠? 그 건물이 되게 모양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해석이 뭐라고? 오케이. 자, 스티브 잡스는 그 건물이야. 그 건물이 완전히 다시 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쁜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탈바꿈을 다시 시켰다고. 자, 그 다음 벽입니다. 벽. 벽이 replace가 뭐지? 오케이. 그럼 BPP니까는 대체되었다. 벽이 대체되었는데 뭐에 의해서? 유리로 대체되었고요. 카펫, 바닥에 깔린 카펫은 대체되었는데 뭐로? 가벼운 hardwood, 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목, 그 자르지 않은 나무 그대로 원목 바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탈바꿈 시켰다. 자, 그 과정이란 얘기는 다시 건물을 짓는 거. 그 과정은 반복되었는데 바로 넥스트라는 회사가 바로 이동했을 때 어디로? 더 큰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1989년에 뭔가 회사가 잘 됐나봐. 요때에 요 도시로 더 큰 데로 이동했을 때도 그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얘기는 이사 가서도 뭐했다? 스티브 잡스가 이사 가서도 뭐했다? 또 건물을 다시 지었다 이런 얘기. 이사 가서도 자꾸 바꿨다. 자, 비록 그 건물이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건물이 완전히, 그 새로 이사간 그 건물이 완전히 새 것이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바로 엘리베이터가 이동이 돼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So that은 요거 해석이 뭐죠? 그럼으로? 아니? 어, 비슷해요. 비슷해. 어,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 주어가 저거 동사 하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뭐 하도록 이동되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냐. 바로 entrance 입구에 있는 로비가, 입구 쪽의 로비가 좀 더 dramatic, 뜻이 뭐예요? dramatic 극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극적인. 입구 쪽의 로비가 좀 더 극적일 수 있도록, 뭔가 되게 대단한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동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디자인을 바꿨다고. 자, 센터 피스 가운데 넣는 어떤 조각품 조각을 말하기 때문에 중앙부 장식이고요. 중앙부 장식으로서 스티브 잡스는 커미션이 요게 의뢰하다라는 동사 뜻이에요. 의뢰가 뭔지 아니? 의뢰? 네. 뭐 요거 뭐 해달라고 돈 주고 부탁하는 거 그래요. 자, 중앙부 장식으로서 스티브 잡스는 의뢰했는데 I am pay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디자인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grand는 뜻이 뭐죠? grand는 이건? 어? 웅장한, 거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웅장한, 그냥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웅장한 계단을 좀 디자인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이 웅장한 계단이란 seem은 뜻이 뭐지? seem?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float 이거 뭐고? float? 어, 뜨다. 오케이. 이 마법, 그러니까 게임에 많이 있는 float. 자, 공중에 떠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단을 좀 만들어달라고.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존나 어렵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컨트랙터는
계약자고 바로 위에 있는 요 사람을 가리켜요. 그 말을 들은 계약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계단을 만드는 건, 그런 계단은 그런 몇 지어질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잡스는 말했는데 그거는 지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 노아스가 말하는 건 뭐다 이건?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니? 그 계단은 뭐다? 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빌트가 생략된 거야. 실제로 지어진 겁니다. It was. 그래서 자 몇 년 뒤에 잡스는 우드는 이렇게 하시고요. 뭐 할 것이었는데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단들, 위에 나왔던 이러한 계단들을 뭐로? feature가 뭐예요 이게? feature 저거 특징이란 단어예요. 이러한 계단들을 특징으로 만들 것이었는데 어디의 특징? 애플의 signature, signature라는 거 이제 뭐 그냥 뭐 굉장한 특징이 되는 signature 버거를 저 이제 요건 이제 뭐 딱 거기에 보면 뭐가 딱 signature라고 해요. signature라고 하고 굳이 하면 뭐라 그럴까? 멋진 상징 정도로 굳이 해석을 할 수 있어. 애플의 상징적인 가게에 있는 특징으로 그 계단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뭐다? 지문의 주제는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안의 건물을 계속해서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자 수현이가 졸지 않았으니 빨리빨리 하고 있어.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뭐 할까 그 다음에? 두 개 하고 가나? 오늘 몇 시에 왔지 학원에? 2시 왔어? 몇 시가 안 됐네. 집 가고 싶어요. 나도 집 가고 싶어. 그래 지금 수현아. 네? 집에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 네?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있겠죠. 뭐 할 거야 집에 가서? 영어 그거 문제 다 풀어놔. 독해 문제. 네. 너 해석이 되니까 문제 금방 풀면 된다. 다 풀어와. 월요일날 집보지 우리? 네. 월요일 집보? 1시에 와. 1시에. 1시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 우리 집보 수업은 한 4시부터. 4시부터 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어. 자, 가장 강력한 요 뒤에 피쉬가 있어서 앞에 피쉬를 생략한 거예요. 물고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물고기는 electric eel, 요게 장어입니다. 장어. 없네? 전기뱀장어를 말해요. 전기뱀장어다. 바로 늪지대에 있는 강에 있는 브라질과 뭐 저러한 지역에 있는. 자 그리고 요 콤마 위치 and is로 바꾸시고 is 앞에 있는 전기뱀장어를 받아요. possess가 뜻이 뭐지? 동사로? possess 소유하다. 자 이 전기뱀장어는 소유하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 apparatus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충분한이라는 얘기는 충분한 힘을 가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충분한 힘을 가진 전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자 it is said는 그냥 뭐뭐라고 한다 정도로 느낌으로 넣어준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when advantage 뭐지? advantage 이건 장점, 유리한 점이라는 뜻이고 advantages 유리한 부사가 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뜻이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시 요 해석이 조금 어려워. 다시 보면 자 그리고 이 전기뱀장어는 전기장 충분한 전기장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듣기에 따라서는 요렇다고 합니다. 뭐 할 때 충분한 장치가 있냐면 바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paralyze 뜻 모르죠? 요거 적어볼까? 무엇을 마비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기억 적어두시고 자 disposed of는 아마 단어를 줄 것 같은데 뭐 할 마음이 있는 하고 싶어하는 다시. 가장 큰 동물을 마비시키고자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장 큰 동물을 마비시키고자 할 마음이 있을 때 내 듣기에 따라서 내 듣기로는 이 전기뱀장어는 마비시킬 정도로 충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전기장치가 있다. 그다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데요. 바로 어떤 여기 이 사람의 그래픽적인 묘사에 되게 익숙한데 이 그래픽적 묘사는 뭐냐면 인디언이라는 거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식 method가 뭐죠? method 요거 저거 방법이라는 명사예요. 자 인도식 방법을 이 사람이 그래픽으로 묘사한 거야. 어떤 방법이냐? 동격이에요. capture가 뭐죠? capture 잡다. 뭘 잡는? 그러한 creature는 뭐고? creature 생명체. 그러한 생명체라는 얘기는 전기뱀장어.
이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전기뱀장어를 잡는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럴싸한데 지금 현대에서 봤더니 좀 약간 근거가 없기도 하더라는 게 질문의 주제야. 전기뱀장어를 이제 어떻게 잡나가 뒤에 나와요. 자, 다시 이 전기뱀장어를 잡는 어떤 인도식 방법을 이 사람이 그래픽으로 묘사를 했는데, 자, 어떻게 잡는 거냐면 네임리는 즉 더 다시 말해서 되죠. 앞에 있는 걸 똑같이 설명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방법이요. 뭐하 어떻게 잡냐? 드라이브가 뭐지 이거? 드라이브? 원래 뜻은? 운전하다는데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버멋을 몰아가다는 뜻이 있어요. 자동차가 올 때는 운전하다가 되죠. 몰아가는 것인데 바로 야생입니다. 야생 말들을 A를 B로 몰아감으로써 이렇게 돼요. 어떻게 잡냐 그 방법은? 몰아감으로써 바로 어디에 있는 surrounding 주변의 plain 평원이에요. 주변 평원에 있는 야생말들을 어디로? 전기뱀장어가 있는 개울물, 시냇물로 몰아감으로써 잡는 묘사가 있다. 사람들은 이거에 되게 익숙하다 이런 얘기야. 자, 몰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간 다음에 by keeping이에요. keep은 뒤에 있는 댐은 앞에 있는 야생말들을 가리키고 야생말들을 그 전기뱀장어가 있는 시냇물에 keeping 풀어넣음으로써 거기에 있게 함으로써 뭐 할 때까지 거기에 풀어넣냐면 전기뱀장어들이 frequent 뜻이 뭐죠? frequent 적으세요.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전기뱀장어들이 빈번한 이 shock이라는 것은 전기 충격이겠죠. 그렇죠? 빈번한 자주 하는 전기 충격에 의해서 전기뱀장어들이 exhaust 뜻 모르죠? 이거 적어볼까? exhaust 원멋을 소진시키다가 소진시키다란 말 아니? 원멋의 밑바닥을 치게 만들다 다 그지 다 소모시켜버리는 뜻이에요. 다시 자 그 되게 빈번하게 하는 전기 충격에 의해서 그 말이 지금 시냇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전기뱀장어는 뭔가 포식자가 뭐가 침범을 하면 뭐 하겠니 당연히 걔한테 전기 속에 되 그죠? 근데 말은 전기뱀장어 요만한 거 말은 졸라 크잖아. 그러면 전기뱀장어 걔가 아무리 전기를 쏜다 한들 존나 큰 말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쓰러진다? 얘는 안 쓰러지는 거야 얘는. 얘는 안 쓰러진다. 어. 말이 졸라 크기 때문에 얘는 전제한 게 그거예요. 나도 그 영상으로는 심지어 아구까지 전기뱀장어한테 감전돼서 죽는 걸 봤거든 영상 유튜브에서. 얘는 지금 안 된다고 봤나 봐. 얘 묘사한 애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말들을 거기에 키핑 놓아두냐면 전기뱀장어들이 되게 빈번하게 하는 전기 충격에 의해서 이 전기뱀장어가 전기뱀장어 본인의 스토어가 이게 저장하다는 뜻이거든. 저장된 전기를 근데 보세요. 업온이라는 건 뭐라고 하는 건 온이라는 건 온이라 어디에 댐은 위에 있는 야생 말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데이나 댐, 데어 이런 게 누굴 가리키는지 잘 보셔야 돼. 제가 일단 체크는 다 해놨어요. 체크는 봐봐. 자 다시 말들을 거기 내버려 두는데 언제까지 전기뱀장어들이 되게 빈번하게 하는 전기 충격에 의해서 바로 전기뱀장어 본인의 저장해 두었던 전기를 야생마들에게 이 전기를 완전히 다 소진시킬 때까지 소모시켜 버릴 때까지 말들을 거기 놔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들도 전기를 쓰긴 쓰지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 말을 거기에 세워둔다 이런 얘기야. 뱀장어는 계속 말을 어떻게 감전다 시키려고 전기를 계속 쓰고. 자 그다음 자 그때에 이때 훨씬 더 helpless 뭐죠 이건? 적으세요. helpless 또 모를까 아마 뭔지 아니? 네? LESS는 이게 뭔가가 없는 이란 뜻이네. 도움 없는 같이 그지 그래야 될 것보다 무기력한 도와줄 수 없는. 자 다시 훨씬 더 다른 물고기들보다 전기뱀장어 하면 맥이나 이런 애들 다른 물고기보다 훨씬 더 무기력하게 되면서 그 이 데이도 보세요. 얘도 전기뱀장어입니다. 헷갈리겠지 그지? 이 전기뱀장어들은 really 자 적으세요. 얘는 readily는 손쉽게라는 부사예요. 손쉽게 포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잡는 원리 이해지. 요게 지금 누구의 묘사? 위에 나왔던 이 사람이 그래픽으로 묘사를 한다 이런 얘기야. 전기뱀장어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야생마를 끌고 가서. 자 근데 보세요. How ever가 왜 나올까? 최근에는 그러나
뒤에 실제로 해봤던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나 최근에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 단어 적어봐봐. considerate 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 얘는 안 돼. 얘는 뭐냐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란 전혀 다른 단어로 안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doubt 뜻이 뭐죠? doubt. doubt. 이거? 아니. 얘는 의심이란 명사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상당한 의심이 has been thrown. 자, throw가 원형이고요. 상당한 의심이 내 던져졌다는 얘기는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제기되었는데 upon 아까 뭐랑 똑같다고? on이랑 똑같다고. 뭐에? 바로 이 사람의 narrative가 위에 있는 description을 다시 쓴 겁니다. 이 사람의 묘사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owing to가 뭐죠 이건? owing to는 저거 봐봐. because of의 동의어입니다. 뜻이 뭐니 이거?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요. 자, 그 사실 때문에 의구심이 의심이 뭔가 제기되어져 왔는데 이 사실이란 즉 이게 동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subsequent가 이후이라든 그 다음에 이후에 요거 묘사 그 이후에 여행자들이 실패를 해왔어요. 뭐 하는 걸? discover 뜻이 맞아? discover 몰라요? 무엇을 저거 발견하답니다. 자, 그 이후에 여행자들이 실패를 했는데 바로 어떠한 흔적을 발견하는 것을 이 흔적이란 너무나 독특한 method 아까 위에 나왔지 뭐라고? method? 방법 오케이 이 fishing이라는 얘기 이제 뭐 원래 낚시인데 물고기 잡는 거니까 어떤 물고기 잡는 거? 전기 뱀장어 잡는 걸 말해요. 전기 뱀장어를 잡는 너무나 독특한 이러한 방식의 어떤 흔적을 발견하는 걸 실패한 이유로 의구심이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자면 뭐다? 바로 전기 뱀장어를 잡는 것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다고 밝혀졌다? 약간 의심이 된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뜻이 뭐죠? Perhaps 아마도 아마도 당신은 have reached 어디에 도달하다 어떠한 지점에 도달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adult 뜻이 뭐죠? adult 어른 시절에 말이죠. 어른의 인생 동안에 어떠한 지점에 도달했을 건데 이 지점에서 도달한 지점에서 당신은 갑자기 see your parents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in a different light 요게 시각 관점이라는 뜻이죠.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때가 온다 이런 얘기야. 야 이거 완전 우리 얘기네 그지? 자, 아마도 정말 그런지 봐. 아마도 당신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pressure 뜻이 맞아? pressure. press가 누르다고 명사가 돼서 누르는 거 압박. 압박감 이렇게 돼요. 압박감. 그 압박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 압박감이란 이 대인은 앞에 있는 항상 바꿔줘야 돼 부모님입니다. 바로 당신의 부모님들이 or under. under가 이게 뭐뭐 밑에 뜻인데 뭐뭐의 영향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받고 있던 그 압박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요 이해하는 대상이 압박감, 스트레스, 그리고 wound, 상처 세 가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뱀은 또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이에요. 또 당신의 upon 아까 뭐라고 이거? upon은 on이라고 똑같이 당신의 부모님에게 힙이 쌓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pp가 돼서 쌓여진 쌓인 당신의 부모님에게 쌓여진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죠. 또 themselves는 얘를 강조해서 바로 그들 스스로 뭐 직접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부모님들 스스로가 carry 뜻이 뭐죠 이건? 옮기다. 옮기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 간직하다. 부모님 스스로가
그 부모님 자신의 백, 등에다가 옮기고 다녔던 그 상처들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언젠가 이해하는 순간이 온다. Rare 뜻이 뭐죠? Rare 뭐지? Rare 아이템. Rare 뭐예요? 뭐? 어 그렇죠. 희귀한 드문. 자 그런 부모님은 되게 드문데 거의 없는데 어떤 부모님? 적어도 attempt 시도하다요. 적어도 시도하지 않는 부모님. 뭐 하는 걸? 이 대열도 부모님이죠? 이 대열도 부모님이죠?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 본인의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도를 적어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부모님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뭐 한다? 아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최선 다한다. 이런 얘기야. 어, 그런데, 자, even if는 뭐죠? 비록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어, 자, 비록 그 부모님들의 가장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야. Beyond their, 이 their 부모님이에요. 그들의 통제력을 beyond가 뭐지 이게? 무엇을? beyond 뭐예요? 무엇을? 넘어서 초월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통제력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은 편입니다. 다시 비록 그 부모님의 최고의 노력이 어쩔 수 없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해주는 시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부모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제 어법 여기 틀렸고요. 2를 집어넣어서 to 부정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하는 것은 what it was like, what like가 어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거 누구에게? 바로 당신의 어머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뭔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free가 동사로 자유롭게 해주나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을 forgive가 뭐지? forgive? 포기는? 아니 그럼 포기는 아니고요. give up이고 이게 뭐다? 무엇을? 적으세요. 용서하다는 동사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어떠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바로 forgive 용서하도록 해줘요. 뭐 그 부모님들을 용서하게 해줍니다. with depth는 뭐죠? depth 어 그렇지 이건 용서죠. 깊이 있게 어, 그러한 깊이 그 정도로 용서하게 해주는데 이 깊이의 정도란 finally 마침내 go to the roots 그 뿌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wounding 보자. 아까 wound가 뭐죠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알 수현아? wound는 상처 동사로는 부상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 wounding은 상처가 돼요. 당신 자신의 상처의 뿌리로 갈 수 있는 깊이까지 부모님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를 받았더라도 커서 부모 입장이 되면 이해를 하면서 그게 용서가 되면서 내가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사용동사 명령문이죠.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을 이제 놓아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release them 부모님들을 release가 뭐죠? release 뭐지 이거? release 풀어주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부모님들을 이제 release 놓아주세요. 뭐로부터? 케이지는 말 우리고요. 고통의 기억과 bitter 뭐죠? 쓰라리 쓴 고통의 기억과 쓴 disappointment 실망감으로부터 어, 실망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로부터 부모님들을 이제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저 노력하세요.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뭘 위해서고 뭐 때문에 what they know도 부모님이야. 동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정말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정어 did는 진짜로 정말로라고 동사를 강조하도록 해석한다. 다시 자 그리고 그저 노력하세요.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때문에 what they did give you 바로 부모님들이 당신에게 준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질문의 주제는 뭐다? 질문의 주제는 너도 커서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꼭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